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페인트를 하고 있는 페인트 8년차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뉴질랜드에서 페인트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쪽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누르고 들어가셔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스프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에어리스 스프레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페인트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걸 잘 사용해야 되겠죠.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영상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많은데,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일단 저는 스프레이 기계를 사용한 지가 뭐 15년, 10년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한 5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잘못됐거나 혹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다면 밑에 댓글로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라이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맞춰서 뭐 댓글을 달거나 혹은 여기서 새로 영상을 찍건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유튜브를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시작은 스프레이 기계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스프레이 기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까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뭐 한국인들 영상이나 기타 영상들을 봐도 뭐 자세하게 설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좀 뭐랄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앞에 사이즈는 뭐 어떻고, 보통 벽칠할 때는요 뭐 이거 쓰고 저거 쓰시면 되고요, 프레임 쓸땐 이거 쓰면 되고요,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페인트 일을 하면서 저도 대부분 다 누구한테 배운 부분도 있지만, 세부적인 거는 인터넷 찾아보고 페인트 뒤에 붙어있는 설명 라인의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러면서 일단 그 이론 부분을 먼저 알려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론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그걸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드릴 것도 일단 스프레이 팁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 넓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부분들과 다르게 왜그 숫자를 써야 되는지, 그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팁은 지금 보시면 이거는 와그너 팁이에요.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화살표처럼 구멍도 뚫려 있고요. 와그너 애들의 특징이고요. 이거 보통 많이 쓰는, 이건 제가 쓰던 건데요. 이건 그라코 팁입니다. 그라코 RAC 타입이고요. 그라코 팁.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팁 가이드예요. 팁 가이드도 와그너 거랑 와그너 거, 그라코 거는 모양이 달라요. 보시면은 살짝 각도도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팁이 들어가는 위치도 구멍이 달라서 호환을 할 수가 없어요. 와그너는 와그너 팁 가이드 써야 되고요. 그라코는 그라코 팁 가이드 써야 돼요. 물론 그팁 가이드를 쓰게 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오고,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 튀어나온 거랑 여기 이렇게 없죠?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갈리는데, 이걸 이용하려고 요 부분을 잘라버린다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팁 가이드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쓰면은 여기 노즐이 만나는 요 공간이 약간 차이가 나서 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잘라버리고 쓰다 보면 살짝 덜 들어가기도 해서 여기가 갭이 생겨가지고 페인트가 스프레이 쏠때샐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이니까 각자 이렇게 여러 종류를 쓰실 거면은 각자 타입대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와그너 팁쓸 때는 와그너 팁 가이드를 같이 이용해서, 어차피 이거 건에다 껴서 쓰면은 이거 뭐 그라코에도 쓸수 있거든요. 그라코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사실 거면은 웬만하면 한 종류로 쭉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라코 팁이 와그너 팁보다 좀더 비싸요. 근데 쓰다 보면은 이게 많이 이제 여러 종류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싼 거를 선호하게 되니까, 그래서 와그너 팁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쓰다 보면 뭐 다른 분들도 그러지만 이렇게 같이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팁을 보시면, 자, 팁에 가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지금 숫자예요. 지금 초점이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세 자리 숫자 혹은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이건 지금 619예요. 619, 6, 6, 619.
근데 맨 앞에 있는 숫자, 6이라는 숫자는 스프레이를 껴가지고, 스프레이를 껴서 스프레이가 살포될 때 각도를 말해요. 커짐, 거리. 인치로 표현하는데 보통 6이면은 6 곱하기 2 하시면은 12잖아요. 12인치가 길이가 이렇게 각도가 퍼져서 12인치가 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거리는 12인치. 12인치를 나가서 12인치 길이의 면에 스프레이가 도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자리가 6이면 12, 보통 뭐 3이라 그러면은 곱하기 2 하니까 6인치로 나가겠죠. 좁게 나가겠죠. 12인치가 날아가서 6인치가 가든지 12인치가 날아가서 뭐 8인치, 10인치, 12인치.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에 곱하기 2를 한 넓이만큼 스프레이기가 발라지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거 지금 619라고 그랬죠? 뒤에 19는 0부터 해가지고 0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흔히 사서 볼때뭐 있어봐야 08? 그 정도부터인데 08부터 뭐 얘는 지금 19인데 이거는 스프레이가 나갈 때 아까 이거 619라고 그랬으니까 12인치가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12인치가 나가서 12인치가 퍼지는데 이 면의 입자가 얼마나 가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1일 때, 그러니까 0, 1일 때가 입자가 1000개예요. 그러니까 19면 19,000개의 입자가 가는 거예요. 19,000개의 입자가 가서 거기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페인트가 두껍게 발리겠죠. 그 페인트의 두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좀 미세하게 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6이지만 뭐 610. 610이면은 똑같은 12인치가 퍼지지만 여기가 페인트가 얇게 먹히게 돼요. 619면 똑같은 12인치가 가지만 페인트가 거의 610보다 두배 가깝게 페인트가 도표가 되죠. 탱크 페인트가 더 두껍게 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점. 619와, 19 없네. 딴 걸로 할게요. 이게 지금 208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308이에요. 208과 308. 뒤에 08은 똑같아요. 근데 앞에 2와 3이죠. 이건 2니까 4인치의 면적의 스프레이가 발표될 거고, 이거는 3이니까 6인치가 퍼지겠죠. 근데 뒤에 08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퍼지는 면적에 들어가는 거리도 똑같고, 발라지는 페인트의 양도 과연 똑같을까요? 뒤에가 숫자가 똑같다고, 저도 처음에는, 208이나 608이나, 면적과 거기에 발라지는 그 페인트의 양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이게 앞에 숫자가 다르니까 면적만 넓어지지 뒤에가 숫자가 똑같으면 그 페인트에 발포되는 얇기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착각이었죠. 208, 608 혹은 208과 608을 비교하면 넓이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2는 좁고 6은 이렇게 넓어서 12인치가 가는데 뒤에가 똑같이 08이면 208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0, 1이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입자가. 0, 8이니까 4라는 인치에 8000개의 입자가 퍼지는 거고요. 6, 0, 8이면 6이니까 12인치에 8000개의 입자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0, 8이라도 2, 0, 8이 훨씬 더 진하게 페인트가 퍼져요. 공간이 좁은데 입자가 많은 거니까. 6, 0, 8은 굉장히 공간이 넓은데 똑같이 거기에 8000개가 퍼져야 되니까. 그 뒤에 숫자도 앞에 이 넓이에 따라 실제 페인트가 발려지는 그 두께가 달라요. 이걸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중에 생각할 때, 뭐, 프레임 쏠 때, 뭐, 310이나, 이렇게, 파인 팁이라고 그러죠? 얇게 나오는 그런 팁을 쓰다가, 310 쓰다가, 뭐, 딴데좀더 외부에 넓은 면에 프레임을 써야겠다 해서 510을 해가지고 써야지. 그리고 510을 써보면 너무 얇게 나오거나 막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페인트의 종류에 따라 써야 되는 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웰더보드에 쓰는 외부용 팁, 뭐 내부용 팁, 뭐 에나멜 성분의 팁, 혹은 아크라텍스나 이렇게 걸쭉한 거, 원더코트 이런 것들도 팁에 나오는 분사량에 따라 뒤에 쓰는 용도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보통 스테인 같이 굉장히 묽은 거, 스테인은 되게 묽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통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09에서 13까지. 그 정도로 쓰라고 그래요. 앞에 거리랑 상관없이. 이 정도로 쓰고, 오일 베이스 같은 에나멜 성분은 13에서 15. 이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외부에 바르는 라텍스 페인트, 아크라텍스 페인트, 뭐, 아니, 아크릴 페인트. 이런 것들은 15에서 19.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보통 매뉴얼에 적혀 있는 거라 실제로 사용해 보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라코팁을 쓰시다 보면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다른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건 녹색이고요. 그라코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잘 보이지 않는데 파란색이에요. 지금 묻어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파란색이에요. 차이 이거는 513이고 이거는 208인데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도 있어요. 뭐 그라코는 지금 총류가 총 색깔별로 하면은 뭐 회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런데 이 팁에도 색깔별로 해가지고 용도를 얘네들이 표시를 해놨어요. 파란색과 검은색은 일반 제너럴 팁이에요. 똑같은 숫자라도 이거는 노멀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은 두 종류로 나눠요. FFLP랑 그냥 LP. FFLP는 약자로 따지면 Fine Finish Low Pressure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정말 입자가 얇게 잘 퍼지고 그리고 Fine Finish이기 때문에 Low Pressure의 Fine Finish이기 때문에 이것도 폭도 좁아요. 줄을 그래서 FFLP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가 큰게 별로 없어요. 2나 3이나 제가 4단위의 FFLP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주로 폭이 좀 좁고 그 대신 굉장히 미세하게 나오는 그런 용도로 써요. 왜냐면 뭐 도어나 도어 프레임 같은 데를 쓸때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LP. 이건 지금 411인데 이건 그냥 LP예요. 이거는 파인 피니시나 아닌데 입자가 그러니까 로우 프레셔라 굉장히 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이런 제너럴 타입 파란색의 412랑 이런 초록색의 412는 똑같은 412라도 똑같은 압을 가지고 쏴도 얘가 훨씬 약하게 나와요. 똑같은 압으로 줘도. 그러니까 쓸때 이거는 압을 따로 조정할 필요 없이 뭐 내가 쏘다가 막 그냥 적당한 용도로 쓰다가 좀 약하게 쏘고 싶다. 같은 4라도 내가 이거보다 410이나 더 약한 게 없어가지고 좀 면적을 좀 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써도 되는 거예요. 같은 411이라도 얘는 범위는 똑같아도 이게 로우 프레셔라 압이 약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검은 타입, 이것도 그냥 제너럴 타입이에요. 그냥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타입, 나오는 양도 이걸 모든 기준으로 따지고요. 그리고 여기엔 지금 제가 없는데, 그라코에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은 얘네들이 말하기를 SFM, 바닥에, 뭐, 우리 고속도로 달리거나 그러면 바닥에 노란색 선 긋잖아요. 이 노란색 주로 선 긋을 때 쓰는 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는 우리가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매뉴얼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회색 팁도 있어요. HD라 그래가지고 헤비 듀티예요. 이거는 외부에 그 외벽이나 그런 데 얘네 그 아크라텍스 이런 되게 두껍게 도포가 돼야 되는 페인트를 쓸때 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도 이제 아직 써본 적 없지만 하여튼 그런 종류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